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골관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인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여 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관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스람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기라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기라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의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읍시하고 마음을 오르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유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소금에 관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죄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앉으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곳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증손이여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역이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비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호사밧이 유다왕이 되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